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웨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컬 동작을 등을 대고 해봤어요. 원판의 무게를 늘려나가면서 등과 뒤통수, 그리고 엉덩이까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바벨컬을 해봤는데요. 우선 어렵습니다. 잠깐 고민한 후에 중량을 추가해봤는데, 이거는 뭐, 감량을 하면서 힘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멘탈이 살짝 흔들려서 정신을 추스립니다. 다시 과감하게 중량을 낮추고 컬을 하는데 머리가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끝에서 붙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붙이고 해보니 엉덩이가 떨어집니다. 큰일 났어요. 자, 머리와 엉덩이를 다 붙이고 하는데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만큼 힘든 거고요. 그래도 붙이려는 의지는 계속 주고 있어요. 확실히 근력이 좀 떨어진 게 느껴지고,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게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그런가 봐요. 그래, 알겠어. 자,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케이블머신 훈련으로 가봅니다. 우선 이번에 할 훈련의 감각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고요. 네, 다리를 한짝 올려주고요. 검지손가락 쪽으로 하중을 걸어서 몸 전체의 연계를 생각하며 당기는 동작입니다. 각도를 만든 후에 몸통까지 이용해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팔씨름 팔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Nope. 그렇지 않아요. 복싱도 등과 하체가 엄청 중요하죠. 중량을 무리해서 올리기보다는 감각 위주로 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지금 몸의 각도라든지 움직임의 우선순위를 잘 보시면 특정한 어떤 모양 각도에서 승모근과 광배근, 몸통을 이용해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거는요, 검지 쪽을 이용한 탑 훈련이고요. 단순히 뒤로 당긴다기보다는 손등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기는데 무슨 손등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느낌 살린 김에 고중량 해보는데요. 네, 실패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훈련 기구로 교체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세를 챙겨주고 내가 의도하는 원하는 동작으로 핸들을 당겨줍니다. 자, 얼굴이 오징어가 되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오랜만에 스쿼트를 한번 해봅니다. 기본 중량을 걸고 시작을 하는데 힘듭니다. 스쿼트를 안한 지가 벌써 한 오백 년이 되는 것 같고요. 추가로 중량을 한번 올려봅니다. 역시 힘듭니다. 벤치프레스 중량보다 스쿼트 중량이 안 나오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중량을 좀 높이고 스쿼트를 하는데요. 괜히 또 허리를 다칠까 조심스럽고, 어차피 하체 중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위안하면서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하러 가야겠어요. 먹는 거죠. 오랜만에 체육관에서 웨이트를 했어요. 지금 98kg에서 이제 92kg대가 됐습니다. 1월 달까지 80kg대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이제 프로틴 제품이고요. 끼니를 챙기는 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팔씨름 하고 싶네요. 조금 더 가볼게요. 80kg대로. 워싱!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